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 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자유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자인데 왜 나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박되고 묶여있는데 눌려있는데 나는 자유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해방은 무엇이냐?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에 결박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인 채 지옥불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묶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예수께서 그 심령을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를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럴거리 할렐루야. 제가 야후 복음교회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고, 그리고 이 미츠부토 목사님은 한국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일본 모든 8,700개 교회가 있는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미츠모토 목사님이신데 저희 9월에 저희 교회 오실 것입니다.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일본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 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종류의 목사가 그 강단에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그 일본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거든요. 학식 있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풀이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잔잔하게 이렇게 듣던 분들이, 제가 할렐루야! 한번 딱 하니까 내가 해놓고 놀랬어요. 그냥 나는 늘 하는 거니까. 예. 그 순간에 그냥 토역하는 목사님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모든 그 회중들이 깜짝 놀라는데 난 나만 느낀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그 영들, 어둠의 영들이 그 할렐루야 한 번에 순식간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쏙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그 설교가 끝날 쯤 그들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진짜 이 권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본 열도는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크리스도인들은, 일본의 크리스도인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일본을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죄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사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반드시 사무라이는 잘못했으면 칼로 배를 잘라서 할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독일은 시간만 나면 지도자들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다르냐? 근데 그들은 문화가 잘못을 인정하면 할복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조상들이 한 거고, 그 다 대부분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천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인정을 해야 돼? 천황이 할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황은 일본의 신이거든, 신도. 그런데 그 신이 인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천황이 그 잘못을 책임을 지고 할복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냥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독교인만 되면, 그리스도인만 되면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복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용서하신다는 그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맛보는 은혜를 저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만 오키나와 쪽으로 불어도 우리는 막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일본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 못하는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나라에도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변화시켜 그런 그 땅으로 보내면 또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선교의 시너지가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은 일본 족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0.4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리에서 예수를 들어봤느냐 하면 전혀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봤는데요. 교회 가봤느냐? 가보지 않았는데요. 예. 근데 유일하게 또 가봤다는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한번 가봤대, 친척이. 그러니까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거든. 예. 신기해요. 장례식은 절에서 하고. 예? 이 사람들은 결혼식은 누구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얀 면사포 쓰고. 예. 근데 장례식은 절에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가봤느냐? 어쩌다가 한 명씩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봤는데요. 결혼식 가봤다. 예. 근데 이 일본 땅을 우리 교회가 이제 열방 중에 한 나라로 품었는데, 이 코뿔소 목사가 이제 전 세계 기도 운동대를 이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본에 가장 필요한 목사가 코뿔소 목사다. 코뿔소 목사가 누구야? 예,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일본에 오기를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1년 동안 코프소 목사님이 일본에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걸 봤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 그 대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 후보생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를 배우고 훈련 받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새벽에 그 화장실 가다가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우리는 숙소에서, 이제 그분들은 훈련생들이니까 교회 숙소에서 잠을 잤고, 우리는 이제 조금 좋은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그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전철을 계속 목사님 전철이 지났는데요. 또 목사 정말 죄송합니다. 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 일본에 25년 살았는데 한 번도 전철을 잘못 놓친 적이 없는데 잘못 탔습니다. 또 한 10분이면 가는 거를 1시간 반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전철을 한 다섯 번을 탔어요. 하여튼 돈은 더 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전철이니까. 타고 막 계속, 그래서 자기가 뭐에 홀린 것 같대, 선교사님이. 예.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한 분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원 중에 한 명이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예,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안수를 했는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내가 허리를 잡았고 먹지 못하도 내가 이장을 치었다 이거야. 예. 그거 이제 그 주변에 그 안수할 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 근데 그 이제 안수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허리를 막 움직이고 막 괜찮다고 하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 봤냐면 미츠모토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이제 그 보고를 받아 자기 교회에서 지금 환자가 생겼는데 이분은 얼마 있다가 바로 또 한국으로 가야 되는 분인데 지금 꼼짝 못 하고 있다는 게 미츠모토 목사님도 마음에 부담이 있죠. 예. 근데 예, 이제 그 치유받았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 미츠모토 목사님이 깜짝 놀란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동경의 최고의 신학대를 나왔고 이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그 일본 교회는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여러 부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일본 선교를 꿈꾸는 그 신학생들에게 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입니다. 예,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진리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떤 아이가 종이를 자꾸 찢습니다. 종이만 보면 종이를 찢어요.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찢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찢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종이 뭉치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종이 뭐 신문 보다가 막 충격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약을 좀 드십시오. 그러면 그냥 신경안정제 줘가지고 하루 종일 자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는 뭐또 한참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 또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를 이제 믿는 분일 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 집안에는 종이가 남아남지 않나요? 책이고 뭐고 다 찢어버린다는 거야. 예. 네. 그 지나가다가 한 조폭 출신의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예? 조폭 출신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갑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명 있어요. 예, 모르셨어요? 예. 지나가다 듣고 뭐 종이 찢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놀 보고 있는데 너 이리 와봐. 너 종이 찢어? 찢지 마시기 확! 찢지 마 확! 손바닥 부지런 이랬단 말이에요. 그 뒤로 종이를 안 찢더래요. 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근데 그 모든 에브리 이치 프라블럼,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에브리 어솔리티, 어떤 모든 권세라도, 이븐 데스 파워, 죽음의 권세까지, 어떤 문제들, 어떤 권세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그 사건에 대비시키고, 그 문제 가운데 대비시키고,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공격 가운데 대비시키면 그것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령만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눌려 있는지 모르고, 예. 그런데 내가 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못 드는 사람, 밤에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꺼요. 해를 저리 넘어가게 해서. 예. 그런데 잠못 든다면 이것은 눌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역사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근데 왜 내가 잠을 못 드는가? 내가 낮에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런가? 아니면 내 팬네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가? 이거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에? 눌리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펴버리면 되는 거죠. 해방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유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정을 누르고 우리 심령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박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걸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매이면서 죄 속에서 결박되어 그대로 지옥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끔 그렇게 결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사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아메리카에도 얼마나 흑암에 갇혀서 눌려있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한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불어 이 땅의 주의 나팔불어 그 거란 나라의 소식을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목도를 지켜 해가며 안식을 취하리라. 네, 너는 크게 자유를 크게 자유 이 땅의 주의 나팔불어 이 땅의 주의 죄를 놓아라 같이 남아 사라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의 소망을 하라.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끌고 할렐루야. 그들의 흘린 눈물을 닦으며 그들의 심령의 해방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서 거칠 게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연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 집에 문전에서 걸식하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버린 음식을 주워 먹었지만 던져준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 부자가 모르는 생명의 양식을 또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죽고 그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이르렀고 그러나 그 부자는 정말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자유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끌려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것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그런데 물 한 모금의 동전이 거덜대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 그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품에는 분명히 자기 집에서 거식하던 나사로가 그 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자기 조상이었거든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설록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의 동정을 구하는 그 요청도 거절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향하여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불나방처럼 그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들을 자유케 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자유가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노후 준비를 철저할지 모르겠지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준비됐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 추구하는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매여 있는 묶여 있는 그리고 눌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에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때려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뭐냐? 마음이 눌려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 기쁨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압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눌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격과 기쁨에 압도당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기쁨으로 가득한 생애가 됐고 할렐루야 자유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그래 할렐루야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예수 결박 부셨다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오른손을 번쩍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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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나님께 박수를 끌어올리고 할렐루야. 작년 10월에 제가 일본 나가사키를 갔었죠. 일본 순교자들의 순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심겨지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제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 40만 명, 공식적으로 40만 명인데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딱 붙드는 순간에 죽어도 좋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오사카에서 길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나가사키까지 800km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길을 자른 채로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겠다면 돌려보내주겠다. 가족의 품으로 가라. 근데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나가사키에서 예, 무릎을 꿇렸을 때 지금이라도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단 한 사람도 흐느낀 사람도 없었다.
사무라이들이 목을 쳤을 때 팍! 예, 목을 치는 순간 목이 땡그랑 나갈 때 그 목에 있는 동맥에서 피가 촥 솟구쳤다는 거야. 계속 그 소리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일본의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들어가면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영혼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 서울 김포 영광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진리 안에,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할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결박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알레데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이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진리가 너희를 엘류데로스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손으로 만든 우상들, 일본은 하여튼 모든 걸 다 섬기는 거야. 예, 원숭이도 섬기고 호랑이도 섬기고. 왜 호랑이 섬기는지 모르겠어. 예, 호랑이는 일본에 없거든요. 우리 백두산 호랑이를 섬기는 것 같아. 예, 일본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진리는 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합니다. 물질의 속박, 예,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간사이 VIP 센터라고 오사카의 가장 최고의 번화가에 빌딩을 소유한 그 크리스찬 그 비즈니스맨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서 최고의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또 그 건물을 소개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회계사였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사무실 몇 평 가지고 있던 회계사인데 이렇게 큰 건물을 소유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회계사는 재정의 프로 아닙니까? 자기는 재정의 프로인데 말도 안 되는데 그 은행에서 자기에게 대출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서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하나님이 소유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 안에 기독교 관련 모든 단체들이 사무실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교회도 들어있고. 예. 네. 그래서 아,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 네. 그러니까 세평 사무실에서 일하던 회계사에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냥 오사카의 가장 그 좋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전광판에 계속 24시간 이렇게 간판에 하나님 말씀이 예, 이렇게 나가도록. 그 일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예, 그 그냥 건물에 간판 달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 일본 법에는 그게 아닌데 예, 거기에 그 약국이 들어 있어서 그 약국이 1층에 약국이 들어왔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또 와가지고 그래서 그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쫙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예, 내보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부를 예, 일으키는 걸 봤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예,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일본에 아주 큰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또 그것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건축은 또 일본에서 잘 안 해주는 것이 통례고. 그런데 놀랍게 정말 그 은행장들을 감동해서 그것도 경쟁적으로 대출을 하게끔 해주고. 또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주차장을 자기가 하나 사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연못을 사가지고 연못이 큰 연못인데 그걸 메워서 주차장을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크게 헌신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망할 것 같더래요. 아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 이건 내가 부도날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부도나도 좋다. 예. 나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천국 백성이 됐고 내 딸이 희귀병에서 치유됐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나 하나쯤 부도나면 어떻느냐. 한 생명이 고만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걸 사가지고 교회에 헌신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도 아주 재정이 놀랍게 이동돼서 다 빚을 갚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주차장이 마련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내가 부도나서 내가 파탄이 나서 내가 이제 그 모두 좋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게 자유죠. 경제적 자유. 예, 돈에 속박당,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돈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돈의 경제적인 논리에 자기는 회계사지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 논리에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정의 프로인 자기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박수.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최고의 해방이요. 예,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최고의 자유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교회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케 하신 것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파의 심장을 주시고 코프스의 심장을 주셔서 그 코프스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집어넣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용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의 심장을 집어넣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주셔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박이 건강을 누르면 병이 생길 수 있고 결박이 생각을 누르면 우울해지고 결박이 마음을 누르면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결박이 영혼을 누르면 영성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들이 탈진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후쿠시마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미나미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75세 되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은퇴 안 하시냐고 했더니 일본은 목사님이 적어가지고 무임 교회, 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10명 미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을 막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 영이 살아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목사님인데도 한 말도 안 해요. 기도 오는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눌려있는 게 풀리는 걸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본 기도원정대에 모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원해 주시면 예, 한 교회 10명씩 보내서 예, 일본 성도들 10명 미만입니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본 돌아보고 예, 그런 일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함께 가서 일본을 기도로 뒤집어 엎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래서 하세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